나옵니다. 어 진짜요? 전인권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. 전인권 아니, 너 나와. 아니, 그렇게... 에이 설마요. 아 저희 그런 그렇게... 룰이에요. 네. 윤복희 선생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. 네. 오. 오. 아하. 코요태 너 나와. 아하. 코요태 따라주세요. 요번에 그 부를 노래가 비모홍이거든요. 네. 네. 이 노래가 그 윤도현 씨 노래하고 쌍벽을 이뤘군요.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나왔었거든요. 힘드시게 나왔어요. 네, 근데 그때 어. 많은 분들이 말리셨었어요. 월드컵 네. 때문에 묻힌다. 아마 새 앨범이 묻히고 노래가 묻힐 거다. 네. 근데 다행히 나나나나 네. 쏴 이것 때문에 네. 윤도현 씨 그 오피스 코리아랑 같이 무대 정말 많이 했었어요. 아, 같이 네. 신이 나니까. 네. 그 당시에 말이죠, 제가 농구 선수였을 때 아닙니까? 네, 네 맞아요. 정말 농구장에서 진짜 네. 지겹게 들었어. 정말 많이 나왔어. 자유 투수 때마다. 자유 투수 되게 나와요. 나나나나 쏴! 자, 자유투 서장 선수. 이게 움찔하죠. 움찔 올라가지고 못 넣고 임팩트가. 그러니까 자유투도 안 좋은데요. 네. 어차피 서장훈 씨 자유투 성공률이 되게 높지 않았어요. 아니,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73% 정도 되잖아요. 뭔 무슨 소리야? 근데 신지 언니가.